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이번엔 연료전지 발전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선수고, 요즘 수소경제, 수소차, 이래가지고, 연료전지가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화석연료가 이제 고갈이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신재생으로 가야 되겠죠. 수소, 물, H2O, 수소,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연료전지 잠깐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 원리요. 연료전지. 전지 발전 원리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료전지는 이제 태양전지에서는 보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었습니다. 태양전지는 보시면 태양전지는 이렇게 정면도 보시면 여기에 규소가 있고요. 규소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전자가 최고 전자 네 마리였죠. 빠져나와가지고 전자 빠져나와서 일을 하고 오타 돌리고 뭐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됐죠. 이게 태양전지 태양. 태양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만 있었습니다. 연료전지는 그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중간에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연료전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태양전지고요. 연료전지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측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측면에서 봤다. 측면에서 봤다.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쪽. 자, 이쪽이 뭐냐? 음극. 마이너스겠죠? 이쪽은 양극. 플러스고. 여기가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 영어로는 electrolyte, electrolyte라고 해가지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양극은 보통 우리는 캐소드라고 그러죠. CATHOD, 캐소드. 음극은요, 애노드, AND. 뭐 이렇게 부르겠죠. 음극, 양극, 전해질이 있습니다. 자, 실제 그 연료전지 그 실험용 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용 키트가 있고요. 자, 플러스, 빨간색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예, 음극.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옆에서 보신 그림, 앞에서 보신 그림, 측면. 이쪽에서, 음극에서 수소가 들어가고, 양극에서 산소가 들어가서 전기가 발생되는, 요런 원리. 요게 연료전지 실험용 키트입니다. 요 안에, 요 내부에 보시면, 요 안에 보시면, 분해 보시면, 요 안에, 얇은 막이 있어요. 세개 있어요. 음극, 전해질, 양극.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요 참고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확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쪽에 누가 들어? 이쪽에는 흥국에서는 연료가 들어오는 연료 수소죠, 수소. H2가 들어옵니다. 이쪽에 누가 들어옵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옵니다. O2. 자, 그러면 자, H2, H 수소 원자. H는 number 1이죠. 수소 1번. 자, 플러스 전 양극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 있는 양자 한 마리. 중성자 없다고 그랬죠? 수소 중성자 없습니다. 자, K각 전자가 K각에 몇 마리? K각에 한 마리밖에 없죠. 1대1로 있습니다. 이게 수소입니다. 자, 이게 두 마리 붙어 있는 거죠. 이두 마리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 붙어 있으면 H2죠, H2. 자, 핵 속에 플러스 하나,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자, 이 상태에서는, 그, 기체 상태에서, H2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 도체 얘기할 때 전자 한 개면 자유전자니까 빠져나와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붙어 있으면 이 전자가 결합력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자, 전기를 만들려면, 전지를 해서 발전하려면 전자를 빼내야 되는데, 빼낼 방법. 분자를 원자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자를 원자로 분리해줘야 돼요. 원자 분리. 원자로 분리. 이렇게 해야지 수소에 있는 전자를, 요 전자를 빼먹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분자에서 원자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열을 가시거나, 2번, 열을 가하지 않으시려면 촉매를 써야 됩니다. 그럼 열은 얼마? 약한 600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 물을 600도 이상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 100도면 끓어버리잖아요. 600도 이상 압력을 줘서 해야지, 그때야 H2O에서 결국, 물이라면 뭡니까? 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H2O가, 수소 두 마리, 수소 한 마리가 H5로 이렇게 나눠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1번, 열을 높이시거나, 2번, 촉매를 쓰셔야 된다는 게 촉매. 열은 600도 이상. 촉매는 뭡니까?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촉매, 백금이죠, PT, 백금. 촉매 중 내가 최고로 씁니다, 성능이. 요즘은 이제 백금 플러스 뭐 이리듐 뭐당뭐 철도 섞고 이래서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촉매 값을 낮춰야 되죠. 이 촉매 백금이 비싸기 때문에 원래 레전지 값이 원래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촉매 이게 제일 좋아요, 백금이. 자, 이렇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럼 자, 재질 한번 볼게요, 재질. 전해질 재질은 뭡니까? 이거는 듀퐁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테프론 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 테프론 유.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겁니다. 비닐 같은 거. 얘는
빌리 같은 거고. 이쪽에 뭐냐면, 재질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흑연입니다. 흑연. 그라파이트. 흑연천입니다. 흑연천. 똑같아. 재질은 똑같아. 흑연천. 흑연천에다가 뭘 뿌린 겁니까? 가루. 백금 가루를 뿌려놨습니다. 여기다가 백금 가루를 뿌려놨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게 백금입니다. 백금. PT 백금. 백금 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T. 자, 백금이 총매니까, 뭐, 총매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H 들어오면. H2가 들어오면, H2가 들어오면, 얘가 일단 H하고 H로 나눠집니다. 분리. 분리하는 건 누구? 총매. 그러니까 고온용, 발전소에 쓰이는 고온용 연료전지는 총매를 안 쓰고, 뭡니까? 열을. 열을 가열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자동차용, 가전제품용은 열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용은 요 총매. 그래서 백금이 들어가서 비싸다. 백금 가루 들어갔다. 종매다. 자, H가, H2가 H2를 나눈, 결국 H 속에 위에 있던 전자 한 마리. 전자 한 마리. 자, 분리해서 그때 자유전자로 빠지는 거죠. 그럼 빼볼게요. 그럼 전자를. 전자를 빼가지고, 전자 뿅 나와서, 전자죠. 전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서, 전기, 그, 자동차에 모터, 바퀴, 모터 달린 바퀴죠. 예. 바퀴 모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전자는. 전자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자, 전류는 이렇게 하고, 전자는 이렇게 하죠. 결국, 음극, 에너드 쪽에 연료를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이 회로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쪽에도, 양극에도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양극, 그럼 산소가 들어가, 산소도 마찬가지로 O2 들어갔습니다. O2.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이거 지우고요. 산소는 몇 번입니까? 산소. 산소는 O는 넘버 8번.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 0, 8. K2, K는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가고, KL, 6마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이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요거는 여섯 개. 다섯 개 이상은 부도체니까, 이건 부도체입니다. 전기 안 포함입니다. 여섯 개짜리. 자, 들어옵니다. 산소로. 산소 들어오면 어떻게 산소가? 산소는 O2가 들어오면, O2가 들어와서, O2가 들어와서, 백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총매가 있기 때문에, 백금이, 가루가 있기 때문에, 백금이 얘들을 분리시켜요. 잘라버려요. 총매 잘라버려요. 분리.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 한 마리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 전자 있죠? 전자. 일을 하고 들어왔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쉴 데 없나? 내가 봤더니, 산소. 야, 전자 일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래서, 전자가 두 마리 달라붙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달라붙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달라붙어요. 원래 여섯 개 있었죠? 여섯 개 있었는데, 두 마리 달라붙어 여덟 개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O, 2마이너스 그래요. O, 2마이너스. 자, 어깨에 두 마리 타고 있어요. 자, 일단, 뭡니까? H2는 전자가, H 빠져나서 얘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H 플러스로 이온화 되어 있죠. 양이온, 음이온. 그 이온. 이온의 어원은 뭐죠? 이온의 어원. 이퀄? 간다. 라틴어에 간다. 간다. 라틴어. 어디로 간다? 제로로 간다. 불안해. 자, H 플러스 양이온도 불안하고, O, 2마이너스도 불안해. 자, 어떻게, 양이온은 어떻게 둘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로 가야 되니까. 자,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야, 산소, 수소한테, 야, 니가 건너와라, 이쪽으로. 그니까 수소는, 에이, 니가 건너와. 그, 야, 니가 크게 자는 게 니가 건너와. 나는 덩치 크잖아. 왜 8번이면 1번이니까, 니가 건너오면, 알겠어, 내가 할게. 해가지고, 뿅뿅뿅뿅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요, 막을 통과할 때, 분자, 가스가 통과되면 어때? 가스가 넘어오면 어때? 둘이 만나서 폭발해, 불이 나버리죠. 타버립니다. 수소가 타니까. 일단, 이온이 넘어오면, 근데 원자는 제일 작으니까, 테프론 막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와. H 플러스 넘어옵니다. 양형. 프로톤이죠. 양자 프로톤. 프로톤 넘어옵니다. 넘어와야 돼. 어떻게 돼? H+하고. H+ 한 마리 넘어오고 또 한 마리 넘어왔어요. 자, 플러스 두 개죠. 이게 누가 있어? O, E- 있죠. O, E-. E-.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제로 해가지고 H 두 마리 산소. 물. 물이 빠집니다. 결국, 연료전지. 우리 저 자동차. 우리 현대에서 나오는 연료전지 차 멋진 거 있죠. 그 뒤에 배출구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물. 배출. 가스가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완전히 무공해 차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넣어서 물을 뺀다. 요게 연료전지의 간단한 원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로. 자, 이런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 예,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자, 이렇게 차 있습니다. 예, 운전 다 있고요. 사람이 앉아있죠. 이게 연료전지, 퓨얼셀이라고 해서 퓨얼셀. 퓨얼셀 연료전지, 퓨얼셀. 여기 퓨얼. 셀이다. 여기 해가지고, 결국,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기 있잖아요. 이 플러스기 나온 게 뭐죠? 물이죠, 물. 이렇게 해서, 배출구에 뭐가 나옵니까? 배기구에.
뽕뽕뽕뽕 H2O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현대차 지금 현재 팔고 있는데 가서 묻습니다. 그 빌라 하신 분 혹시 이 차에는 필수적으로 이 트렁크 안에 하나 비치할 게 있는데요. 뭡니까? 양동이를 하나 비치해 주세요. 양동이. 양동이를 비치해 주세요. 왜요? 이 뒤에다 양동이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물. 양동이. 그러면 나중에 목마를 때, 사막을 달릴 때 양동이 물 받아서 드시면 되죠? 예,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농담입니다만은 현대차 뒤에는 항상 양동이를 하나 누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든지. 자, 그래서 분자를 분명히 나눠야 돼요. 왜 분자를 나눠주는 이유가 얘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전자가 안 빠져요.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아니죠. 그럼 자, 산소 분자를 빼먹지 왜 수소 분자를 빼먹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산소가 엄청 많은데 산소는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6개. 6개는 안 빠집니다. 부도체 안 빠져요. 왜? 핵에 생기면 너무 세니까 안 빠집니다. 자유전자가 아니라 부자유전자. 이런 부자유전자. 부자유. 그래서 산소를 빼먹을 수 없어요. 산소는 못 빼먹었으면 전자를. 수소는 작기 때문에, 한 개기 때문에 그냥 쏙 빠집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수소를 이용한다는 거. 요게 이런지 모양이다. 요게 예, 축소해놓은 게 요거다.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극, 애노드. 애노드, 음극. 그 다음에 연료가 들어간다. 연료극. 다른 말로 연료국이다. 연료국. 이게 뭡니까? 공기국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